선생님, 이거는 어떤 작업이실까요? 지금 리포트 들어가기 전에 학생도 온라인 과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수업 전에 빨리 조사를 해야 돼서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애들 성적표 만드는 걸 직접 또 하시나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세듀런에서 학사 관리에서 이용하는 성적표 발송 시스템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각 TR이나 테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본인 점수랑 저희 클래스 평균, 캠퍼스 평균이 나오고요. 그거랑 저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현장 시험이나 과제 같은 경우 결과까지 같이 합산해서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되게 지금 길게 나시네요, 근데. 지금 앞에 저희 현장 자료, 현장 테스트 결과 먼저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과제 성적에서 이렇게 맞아서 어떤 부분 위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이제 과제를 같이 보신 선생님이시니까 좀더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어요. 아무래도 온라인 과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과정은 볼수 없지만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 감독도 하고 실전도 저희가 직접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수만 보고 왜 이래 하는 것보다는 너의 노고를 다 알고 있단다 하는 게 애들이 마음이 좋겠습니다. 세듀런으로 만드실 때요, 이제 제작하실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오래 걸리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언제 하나 만드시는데요? 이제 TR 한 세트 만드는 데 걸리고요. 제가 기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세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에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문제 제작 자체는 저희 시간 투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어떻게 좀 수고를 덜어드리고 있는 게 됩니다. 네, 맞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자체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문제 제작할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것 다행이네요.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듀런 만난 사람들 어느새 하다 보니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약간 특이합니다. 그동안은 계속 원장님들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은 시장님이십니다. 오늘은 또 현장에 계시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랑 가장 가까이 마주하고 계시는 현장 조교님을 같이 만나 뵙고 애들이 함께 마주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세종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연 선생님 모시고 있는 고소연 영어랩 실장 이승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또 학원에서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선생님 수업 전후로 선생님 수업 준비하고 이제 자료 제작이나 이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간략하게 하셨지만 진짜 업무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언급하기도 너무 많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되게 큰 학원이요. 명인학원인데 총 관련 인원이 전체 몇명 정도 되실까요? 이 지점만 저희가 일단 약 3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인강도 출강하고 계시고, 메가스터디에서 단과학원으로 러셀 운영하시는 곳도 해서 현장 수강생만 합치면 약 400명 정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을 한땀한땀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땀한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기가 막힌 세드론이 같이 접목이 잘 돼가지고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선생님들 출근하셔가지고 퇴근하시기까지 여러 업무를 하실 텐데, 그 사이사이에 세드론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현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 일단 당일에 학생들에게 배포될 자료랑 이제 선생님 수업하실 PPT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두는데, 세듀런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여서 저희가 미리 과제랑 코스, 이제 TR이랑 테스트를 설정을 해두면 출력 업무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주 1회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당일 수업 당일 제외하고 주 6일 동안 세듀런을 일일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TR이랑 이제 6일 중에 5일 정도는 TR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테스트까지 응시하면 온라인 과제에서 숙제도 검사할 수 있고, 테스트 통해서 저희가 성취도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게 틈틈이 저희 업무를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근하셔가지고 주로 하시는 일이 이제 애들 미리미리 풀수 있는 과제들 쭉 세팅해 두시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처음 쓰시는 분들 혹은 안 써보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더 더디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더 더디지 않나, 더 시간 괜히 걸리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분들께 세드론으로 수업 준비를 하고 자료 준비를 하는 게 시간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기존 업무랑 비교를 하면 좀 더 직관적이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단 출력하는데 저희가 보통 조교님들이 수업 1시간 전에 먼저 출근을 하거든요. 네. 그럼 1시간 전에 출력하고 이제 학생들 수업 중에 선생님이 만약에 3시간 정도 수업을 하시면 네. 그 사이 시간은 저희 조교진이 채점 업무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세즈런을 사용하시게 되면 약 20분에 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까지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네. 그 이상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직접 써보시면 네, 시간 체감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네.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3분의 1까지 네, 절감이 맞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업 전에도 세드런 사용을 하시고 네. 애들이 뭐 과제 할 때 세드런 사용했는데 수업도 했고 과제도 했고 그럼 이제 남은 건 관리잖아요. 네. 관리에도 세드런 이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 일단 관리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숙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를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학사 관리를 통해서 네. 성적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기존 같은 경우는 엑셀 통해서 성적표 제작하고 이제, 엑셀로 네, 네 저희가 엑셀 이용해서 제작하고 출력을 했었는데 저희가 세듀런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네. 그 업무 중에 코멘트 다는 것만 추가해서 발송을 하면 돼서 네,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엑셀로 할 때는 뭐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요? 엑셀로 했을 때는 저희가 온라인 과제를 진행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기존 현장 과제만 네, 기존 현장 과제랑 현장 테스트들 네. 저희가 그래프로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코멘트를 추가해서 나갔었는데 네. 세듀런 학사 관리 같은 경우 써보시면 알겠지만 학생 성적 그리고 그 반 성적 그리고 선생님이 관리하는 캠퍼스 학생들 네, 평균 네, 성적까지 그쵸. 네, 다 나와서 일단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보기에도 휴대폰을 간편하게 볼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요. 그쵸. 저희 입장에서는 출력 업무나 제작 업무가 줄어들어서 네, 편하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엑셀러 시대는 아무래도 다 그래프를 만드셔야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 좀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평균끼리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내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평균 비교도 해가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세드로는 장점 중에 하나가 만든 성적표를 바로 발송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보낼 때도 뭐 따로 뽑고 이럴 필요가 없이 또 종이 절약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무는 네.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자원절약까지 할 수 있는 세드론의 어떤 파워 네, 그런 것까지 같이 있다라고 네,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점 넘어 주시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일단 조교 입장에서는 90점 왜냐면 세드론을 네.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일 것 같아서 그쵸 네,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코스 짜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결국 선생님들이 하시 나름이시다라는 네. 말씀 왜냐면 이제 코스 만드시다 보면 알겠지만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교재들로 코스 구성에도 사실 경우수가 엄청 많아서 네. 그 부분은 네, 약간 좀 기분 좋은 고민일 것 같아서 네네네. 나머지 10점은 이제 저희도 이제 학생을 관리하는 업무다 보니까 네네네. 이 온라인 과제든 현장 과제든 학생이 안 하면 네. 저희가 네. 그렇죠.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더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또 좋은 말씀을 또 좋은 목소리로 해주셔가지고 듣는 분들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세드런 더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건 저희가 해야 할 영업이긴 하지만 감히 트라이 해보십시오라고 추천의 한마디를 해주신다. 일단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사용을 했을 때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없이 플러스적인 요소가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 네. 사용해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서 네.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네. 사용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2주 동안 무료 체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진 명예학원의 이승무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